현대 자동차에서 4월달에 ST1 전기 트럭을 출시했습니다. 현대 측에서는 ST1 차량이 엄청난 인기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으나 두 달 동안 체크를 한 결과 ST1의 판매 실적은 예상보다 잘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. ST1의 경우 앞서 출시했던 포터의 일렉트릭보다는 배터리 용량도 커져서 주행 가는 거리도 늘어났으며 스타리아의 앞캠 모양을 모티브로 만들어졌고 그렇기에 충돌 사고가 났을 때 좀 더 안전성을 갖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도 ST1의 인기가 적은 이유는 아무래도 가격 때문인 것 같습니다. ST1 카고 스마트 기준으로 출고가는 5,980만원이며 보조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에 4,480만원에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. 냉동 카고 기준으로는 약 400만원 정도 비싼 가격입니다. 하지만 23년도에 출시했던 포터2 일렉트릭 스마트 기준은 보조 지원금을 받았을 때 2,964만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LPG의 경우에는 2,100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ST1과 현대에서 출시된 전기 트럭 및 LPG 트럭에 비교하면 가격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선뜻 구매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. 게다가 ST1과 같은 트럭은 화물업과 택배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큰 도로에서만 운행을 하는 게 아니고 골목골목을 돌아다녀야 하는 차량입니다. 그런데 ST1의 경우 기존 현대차 대표 모델인 포터2에 비하면 전폭이 30cm가 늘어나서 골목을 다니며 운행을 할 때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과연 현대 측은 어떻게 ST1 차량의 판매량을 늘리려고 할지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현대차가 인수한 기아에서 25년도에 출시 예정인 PV5를 7월 초에 공개했습니다. PV5는 중형 SUV와 크기가 비슷한 모델이며 특정 기능에 맞추어 다양한 크기로 만들어지는 PBV 기술이 적용됐고 화물업을 할 때 사용하기에도 적합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디자인의 경우 기아에서 최근에 추구하고 있는 미래 추구형 디자인과 비슷한 느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PV5의 경우 전기차로 출시될 예정이며 1회 충전으로 최대 450km 주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기아 측은 2030년까지 연간 30만 대를 판매하겠다고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. 과연 내년에 PV5가 공개되었을 때 어떤 바람이 불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